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퍼에 있는 타임도 오토마트를 이용한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모델링 시스템 with 타임도 오토마타인 우퍼이고요. 사실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시스템의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속성, 어떠한 에스펙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명세하는 것이고요. 사실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의 언어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시스템의 대부분의 비히비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부분, 이를테면 CPU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세는 하지 않죠. 그것은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검증하는 그리고 또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그러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퍼에 있는 타임도 오토마트를 이용한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시스템 비헤비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시스템 비헤비어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타임도 오토마타는 그 특성이 매우 단순해서 또한 아주 엘레간트한 그런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께서 개발하시는 시스템의 비히비어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오늘은 우퍼에 있는 타임도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양한 시스템의 비히비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특히 우퍼의 매뉴얼이라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타임도 오토마타를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도 오토마타는 크게 로케이션과 이렇게 트랜지션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로케이션은 타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개 동그라미가 있는 것이 있죠. 두개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이니셜 로케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시스템이 시작하면 이 로케이션부터 그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있죠. 로케이션과 로케이션 사이에 둘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어주는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그야말로 한국어로 표현하면 전이죠. 그래서 이 로케이션에서 이 로케이션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랜지션에는 레이블이 붙을 수 있는데요. 레이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드가 있고요. 하나는 리셋이 있습니다. 가드라는 것은 이 트랜지션이 이네이블 될수 있는, 다시 말해서 내가 트랜지션을 할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자, X가 뭐죠? 클락이죠. 그래서 클락이 2초 이상이 되면 내가 이 트랜지션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죠. 이 조건이 만족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X가 2일 때도 트랜지션 할수 있겠고요. X가 3일 때도 할수 있겠고, X가 2.11일 때도 할수 있겠고요. X가 5일 때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인베리언트죠. 인베리언트는 뭔가요? 인베리언트는 우리가 이 로케이션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클락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는 내가 이 로케이션에 머무를 수 있지만, 자, X가 5보다 커버리면 이 로케이션에 머무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트랜지션을 갈수 있는, 이 트랜지션을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는 시간은,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시작해서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 트랜지션을 할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시작해서 X가 5보다 작을 때까지, 크거나 작을 때까지입니다. 자, 이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뒤에 리셋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에는 X가 0으로 리셋이 되어 있는데 X가 뭐 1로도 될 수도 있겠고 1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사인먼트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우퍼에서는 이 리셋되는 부분에
여러분 뭐 인티저 베리어블이라든가 그런 베리어블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사용해가면서 어떤 어사이먼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드 오토마타는 이와 같이 트랜지션과 그리고 어떠한 로케이션과 트랜지션 사이의 어떠한 관계와 그리고 트랜지션의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이블은 가드와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에는 인베리언트가 붙을 수 있어서 이 인베리언트는 우리가 이 로케이션에 어느 정도 머무를 것인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퍼레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에게 동기화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전해줄 때 이러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타임 컨스트레인트는 앞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얼라이벌 할 때 시간적인 제약 조건, 어떠한 주기 등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퍼레스는 데이터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사이먼트가 가능한 것이고요. 어떠한 컴퓨테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 subset description이 있는, 다시 말해서 C-like한 그러한 user define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ser define 데이터 타입을 선언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structure라든가 아니면 array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퍼를 사용하시면 모델 치킨을 하더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고 거의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퍼에서 표현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퍼에는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디스크립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퍼를 이용할 때에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스템 데피니션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트레인 게이트를 모델링 했는데 여기 트레인 게이트, 트레인에 대한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데피니션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시스템 데피니션을 할 때 어떠한 로컬 베리어블이라든가 채널들, 또 컨스턴트 등 혹은 유저 디파인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 등 혹은 펑션 등을 우리가 디클러레이션 부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함수가 보이죠? 또 함수 안에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어사이먼트가 컴퓨테이션이 있는 것이죠. 아래에도 보시면 지금 DQ라는 어떠한 펑션에 대한 명세입니다. 그래서 자, i가 인티저 타입이고 또 length가 지금 마이너스 뭐로 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equal 1. 다시 말해서 length에다가 원래 length에 1을 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see likely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의 behavior를 C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글로벌 베리어블들은 모든 프로세서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가 베리어블, 또 user define structure나 type, function 등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스템 declaration이 있는데요. 시스템 declaration은 프로세스의 behavio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레인과 게이트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시켰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는 트레인이 지금 여러 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전에 트레인 게이트를 우퍼에서 그 데모했을 때 여러 개의 트레인이 있었겠죠. 그때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바로는 한 6개 정도의 트레인이 있었는데요. 그 트레인을 어떻게 우리가 각각에 대한 프로퍼티를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declaration, process declaration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timed automata에 대한 그 syntax를 조금 더 복습해 보면요. 우선 location이 있죠. 그래서 location에는 우리의 이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nvariant가 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그 요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는 뭐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말해서 invariant 내에서 우리가 5초 이내로는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클락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 x가 y보다 작은 동안은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클락이 있어요. X와 Y가 있는데 X가 Y보다 적은 동안에는 우리가 이 클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로케이션에 들어가는 어떠한 베리어블은 반드시 클락 이어만 합니다. 어떤 인티저 베리어블이나 그런 것들은 될 수가 없고요. 자, 이제 트랜지션에 들어가는 레이블을 보시면 여기 셀렉션이 되어 있는데 이 셀렉션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non-deterministic한 비이별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신택스고요. 우리가 뒤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트랜지션에는 이렇게 가드가 있는데요. 가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 트랜지션이 enable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로케이션에는 이 invariant 만족하는 동안 머무를 수 있겠고요. 이 트랜지션은 이 가드가 만족하면 우리가 이 트랜지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가드를 보시면 X는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Y는 3보다 큽니다. 다시 말해서 X가 2보다 크거나 그리고 Y가 3보다 크면 우리가 이 트랜지션을 테이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인베리언트 X가 5보다 작다. 이 인베리언트가 만족하는 동안 이 트랜지션을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사용한 동기화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클락이라든가 인티저 베리어블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프로버블리스틱한 브랜치를 위해서 웨이트가 주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시간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레이블에는 이렇게 셀렉션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신택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티저 베리어블이 있는데 자, 인티저 베리어블에는 자, 0부터 3까지의 숫자가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면 자,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요거 대신 A 자, I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자, 요 트랜지션에 이러한 명사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select I equal이 아니네. 콜론 이렇게 있으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것이 0부터 3까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A의 0부터 3까지 어떠한 인덱스가 들어와도 자 동결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I는 0부터 3까지 어떤 것도 선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랜지션에는 약 네 가지 채널이 동시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0도 올 수 있고요. 이 자리에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채널 동기화를 이용해 동기화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i에는 0부터 3까지 어떠한 숫자도 올 수 있고 자, 이렇게 자, 채널 a의 i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 채널은 0부터 3까지 어떤 채널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때 바로 이 셀렉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기화를 유발할 때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개의 복수계의 채널을 우리가 허용하고 싶을 때 non-deterministically 선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select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은 non-deterministic한 그러한 비이별 유도할 때 이렇게 select를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update expression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중에 하나가 선택되면 자 i에다가 0, 1, 2, 3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receive 하면은 이렇게 여기에 0 선택된 이때 선택된 하나가
I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트랜지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받아도 어프로치의 1번을 받아도 어프로치 2번을 받아도 3번을 받아도 4번을 받아도 똑같은 로케이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트랜지션에 이런 식으로 자, E는 지금 IDT는 인티저 1번부터 4번까지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IDT는 이러한 타입이란 얘기죠. 그냥 IDT 있는 자리에 요 인트 1,4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2라는 것은요, 요 2라는 것은 1부터 4 사이에 어떤 숫자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어프로치 안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2는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있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채널의 결과가 하나의 로케이션으로 수렴이 될 때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로케이션으로 수렴이 되면 전이가 되면 이러한 문법을 사용할 수가 없죠. 매우 중요한 non-deterministic selection입니다. 그래서 어떤 non-deterministic selection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Determinism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비해별을 우리가 유도할 때 이렇게 non-deterministic한 selection이나 non-deterministic한 input 혹은 output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non-determinism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 특히 검증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명세 내에서 이렇게 for이나 exit이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x가 자, 0부터 42까지 어떤 숫자도 가능하고요. 자, expression을 우리가 자,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그 수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의 그 범위가 0부터 42고요. 이 expression 안에 x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x가 0부터 42에는 모든 variable에 대해서 이 expression이 만족할 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부터 42까지 어떠한 variable이더라도 이 expression이 만족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for all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existential quantifier를 써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뭡니까? 자, array가 있고요. 자, x가 0부터 4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array가 모두 만족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가 가드를 할 때, 가드를 자, selection에 있는 그런 문법을 사용할 때 이런 문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and를 표시해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렇게 작다. x가 y보다 작을 때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드를 우리가 이런 문법을 사용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벤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이벤트 동기화입니다. 자, 이벤트는 이건 뭔가 하면은 자, E라는 채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벤트 채널을 E라는 채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E라는 채널을 보내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E라는 채널을 받는 거다. 듣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싱크로나이제이션 채널을 할수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선언을 할 때, 자, 채널, 이렇게 선언하시면 이게 무슨 채널인가 하면 1대1 원투원 싱크로나이제이션 채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 이것을 가진 엣지와 이것을 가진 엣지가 동시에 이네이블 됐을 때에만 동기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both edge are fire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자, 이러한 자, 이벤트를 보내는
자, 엣지와 자, 이벤트를 받는 혹은 듣는 엣지가 동시에 이네이블 됐을 때에만 이 채널을 이용한 동기화가 가능한 것이죠. 또 우리가 업데이트가 있죠. 여기 업데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익스프레션이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에 대한 리셋.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냥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거하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X는 2하고 같다. 이거하고 X는 2로 세인드해야 돼. 라고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도 사용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퍼에서는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 표현을 보시면요. 이거 어떤 표현이죠? 만약에 I1에 있는 것이 자 I1이 I2보다 크면 I1에 있는 것을 J에 어사인하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I2에 있는 것을 J에 어사인하라는 겁니다. 재밌죠? 이것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X에 2를 어사인하고 Y에는 X에서 X에다가 2를 곱해서 어사인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템플릿, 어떤 모델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세스 네임이 있고요. 자, 이 프로세스 네임에는 클락 X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것을 모델 내에서 X를 사용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 때에는 이 X를 다른 클락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빛이라는 부올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자, 클락, 또 클락 있죠? 또 요것은 뭐예요? 여기 end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end 표시가 있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어떠한 실제 variable, 자, real variable이 여기 어사인이 돼요. 이렇게 X, 대문자 X.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end 표시가 없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i1을 실제로 사용하면 이 i1을 카피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call by reference, value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call by reference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로 클락을 사용할 때에는 내가 이 클락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end 표시를 사용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integer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i2를 그대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다른 배리어블 이를테면 알파로 어사인을 해요. 그럼 이 알파의 배리어블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카피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함수 내에서 이 알파 배리어블을 내가 바꾸면 실제 이 함수를 사용하는 다른 데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베타를 내가 어사인을 해요. 그러면 이 베타 값을 카피해 사용하기 때문에 자 알파와는 달리 함수에서 이 값을 막 바꾸어도 바깥에 있는 알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언어에서 아마 찾아보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이것은 call by referenc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call by valu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구글에서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를 통해 찾아보셔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퍼에서 어떠한 템플릿의 파라미터로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스템 디클러레이션에서는 컨스턴트나 어레이나 레코드 배리어블을 선언할 수 있는데요. 컨스턴트는 뭐 인티저 배리어블이나 부울린 배리어블, 어레이 배리어블을 컨스턴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컨스턴트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컨스턴트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컨스트 인트 i는 3. 이렇게 되면 자, i라는 variable은 항상 3으로 픽스되어 있는 거죠. i에다 다른 variable을 다른 value로 어사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constant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array가 있는데요. array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array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d_t가 있죠.
그래서 D 언더바 T는 지금 어레이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DT라는 타입은 0, 1, 2, 3의 이런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보시면 A가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인덱스를 0부터 3까지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요 안에 DT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1, 2, 3 정도만 되는 것이고요. 단지 A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이게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인티저 타입의 A라는 배리어블이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또 레코드 배리어블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로크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고 안에 중괄호를 집어넣고 어떠한 변수 리스트, 변수의 선언 리스트를 쭉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라는 타입의 어떤 스트럭처를 선언했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 C에서는 앞에 struct S를 놓고 타입 이름을 적죠. 이것도 비슷한데요. 자,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 건가 하면, 자, S1번이라고 합시다. S라는 타입의 S1이 선언된 거죠. 쓸 때에는 S1의 A, S1의 B,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의 선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들을 보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클럭들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선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럭 X와 Y가 선언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인티저 타입이 있는데, 자, N1이라는 인티저 타입을 선언한 것이죠. 자, 요건 뭔가요? 요거는 지금, 자, NL이네요. NL. NL이라는 이 인티저 타입이, 자, 변수의 레인지가, 자, 여기 로우 바운드부터 어퍼 바운드라는 얘기 있죠? 자, 요겁니다. 그런데 지금 A라는 변수나 A부터 B라는 변수, B는 뭐죠? 어레이죠? 자, 이 모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혹은 1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내가 2를 집어넣을 수 있고, A에다가 2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아닌가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을 수 있고, 2를 집어넣을 수 있네요. 그러나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B의 0번도 그렇고, B의 0번도 그렇고, B의 1번도 그렇고요. 이것이 B의 4번까지 모두 0과 1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떠한 변수의 레인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의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뭐죠? 어레이의 개수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M개의 어레이를 가진, M개의 어레이를 가진 그러한 변수 N을 선언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채널을 선언할 수 있는데요. 동기화를 위해서 채널을 선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채널 A를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되면 우리가 채널을 보낼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보내고요. 채널을 받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자, 어전트 채널이 있는데, 어전트 채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자, X가 5가 있고요. X가 2가 있어요. 이때 A가, 자, 전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드리기를 어떻게 설명드렸는가 하면, 자, 보시면, 자, 이 A는, 요 트랜지션은 언제 enable 되죠? X가 2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5보다 작은 동안 이 트랜지션이 enable 되고요. 그때 A가 다른 A 퀘스천 마크와 함께 동기화 가능한 것이죠. 이게 동기화죠. 그런데 이미 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얘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
X가 2보다 큼과 동시에 바로 나가게 할 수도 있겠죠. 달리 말하면, 자, A와 A 요 채널이 동기화 되는 시점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시점에서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 2와 5 사이에 A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젠트 채널을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자,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보내는 겁니다. 자, 어떤 기다리지 않고, 아까는 우리가 어르젠트가 없을 때는 2와 5 사이에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었는데, 어르젠트가 붙으면 얘가 준비되면 즉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고시점, X가 2가 되는 시점에서 만약에 A question mark, A를 받는 누군가, 어떤 채널이 리슨하고 있는 채널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어전트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브로드캐스트, 이것은 브로드캐스트, 이거 좀 틀렸는데요. 브로드캐스트 챈 C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자, 아까 우리가 A와 A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요. 얘는 보내는 거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게 여러 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누군가가 A를 여러 개 받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chain A만 선언을 해놓으면, 자, 이 A가 뱅을 하면, A를 통해서 누군가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런 경우에는, 자, 챈 A만 돼 있을 경우에는 오더너리 채널으로서 이것은 원투원 채널입니다. 그래서 하나에게만 메시지가 가던가 하겠죠. 두 개 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 비결정적으로 선택돼서 non-deterministic을 선택돼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브로드캐스팅 채널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가게 돼요. 그래서 A가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야, 자, 이 채널도 여기도 A를 듣고 있고 여기도 A를 듣고 있기 때문에 모두 지금 A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브로드캐스팅은 정말 그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이 채널을 듣고 있는 모든 프로세서가 반응하게 만드는 그런 채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어전트 브로드캐스팅 채널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인데 어전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이 이네이블 되자마자 만약에 이것이 자, 브로드캐스팅 채널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도 바로 내가 채널을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전트 브로드캐스팅 채널 같은 경우에라면, 자, 만약 이것이 특히 D뱅이라면, 이벤트를 보내는 것이라면 즉시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컴포넌트가 있던 없던,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던 없던 바로 채널 D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채널,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원투원 채널이고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야만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전트가 아니라면 내가 트랜지션이 만족하는, 자, 이렇게 트랜지션이 만족하는 그 시간 어느 순간에도 내가 채널에 어떤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전트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트랜지션이 이네이블 되자마자, 다시 말해서 어떤 가드가 만족하자마자 바로 그 채널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것이고요. 브로드캐스팅은, 자, 한 컴포넌트가 아니라 한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러 프로세서, 심지어 프로세스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벤트를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브로드캐스팅 채널을 여러 프로세스가 함께 듣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모두 함께 반응하겠죠. 어전트 브로드캐스팅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어전트와 브로드캐스팅을 모두 사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컨스턴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C라는 인티저 타입을, C1이라는 인티저 타입을 N1으로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지금 yes라는 variable이 0 또는 1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yes를 1로만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요. 또 no라는 부울린 variable은 항상 false가 될 수 있게끔 고정시켜 놓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타입 데피니션이 있는데요. 타입 데피니션은 자, 이러한 것을 IDT로 고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아스죠, 알리아스. 요 이름이 자, 요렇게 긴 문장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서 변형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냥 이때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Q가 있죠. 자, Q라는 타입이 있는데 Q라는 타입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요 스트럭처 타입입니다. 그래서 타입 def가 있고 struct이 있고 어떠한 레코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 타입 Q 언더바 타입이 언더바 T죠. 그래서 Q라는 타입의 variable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죠. 요게 그래서 Q는 지금 length나 entry를 갖는 entry가 뭐죠? 또 array죠. 자, 그래서 length라는 레코드와 entry라는 레코드를 가진 어떤 struct 타입의 것이 된 것이고요. 요건 뭡니까? 자, 요 위에는 지금 Q라는 어떠한 객체가 하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struct이 레코드가 세 개죠. 0, 1, 2, 세 개입니다. 세 개의 Q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큐를 만든 것이고요. 요건 세 개의 큐를 만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큐 같은 경우에는 자, q.length, q.entry 0번, 자, q.entry 0, entry 1번. 이것이 선언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IDT가 만약에 IDT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0, 1이라면 IDT가 선언될 때, int 0, 1이라면, 자, Q 엔트리는 0과 1만 존재하겠죠? 자, 펑션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C라는 언어에서 함수를 만들듯이, 자, 이건 뭔가요? 함수의 return variable의 타입이 되는 것이죠? 함수 이름이 되는 것이고 함수 파라미터입니다. 함수 파라미터가 int a가 있고 int b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뭐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자, add가 return하는 것은 얼마죠? 3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지금 add a와 b가 있는데 여기 and 표시가 있죠. 이것은 reference를 받는 거예요. reference integer 파라미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x라는 variable, y라는 variable을 집어넣으면 자, x라는 variable의 값과 y라는 variable의 값을 x에서 읽어오고 y에서 읽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x, y가 되는 거죠. x, y라는 variable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call by reference나 value를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퍼넷에서는 템플릿에 파라미터를 우리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자, IDT라는 타입이, 자, 인티저의 0부터 N이 얼마죠? 6이죠? 그럼 이것이 5입니다. 그래서 IDT라는 것은, 자, 인티저 타입인데, 0부터 5까지만 숫자를 갖는 그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뭘 이용하죠? 컨스턴트를 선언하는데 IDT라는 타입으로 ID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트레인의 ID를 우리가 선언하는데 트레인이 지금 최대 몇 개가 될수 있습니까? 0부터 N-1, N이 6이기 때문에 5까지 총 6개의 트레인이 가능한 거죠. 6개의 트레인 아이디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컨스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자 0부터 6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트레인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면 사실은 이렇게 만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시스템 디클러레이션에서 아마 시스템 트레인 이렇게 하면요. 자, 이 아이디만큼, 이 아이디가 지금 몇 개죠? IDT가 지금 0부터
5까지 있죠? 그럼 총 6개의 트레인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자, 이 IDT라는 타입에 따라서 트레인의 개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선언하시면, 자, 보시면, 아까 트레인 파라미터 뭐 들어갔죠? ID가 들어갔죠? 그래서 2번 트레인을 내가 트레인 2로 만들겠다라고 만들 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ID2로 트레인의 프로세서를 트레인2라는 이름으로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선언을 할때 이런 식으로 선언하셔야 돼요. 트레인 1번, 트레인 2번. 그래서, 트레인 1번, 2번에 인스턴시에이트된 프로세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함수에 대한 선언을, 함수 정의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맨첫 번째 것은요, add라는 함수죠. 그래서 a라는 파라미터와 b라는 파라미터를 받아들여서 a와 b를 더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상수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x나 y처럼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 a라는 값과 b라는 값에 x값과 y값이 카피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 뭐죠? and 표시가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레이가 들어오는 거죠. 10개짜리, 10개의 크기를 가진 어레이가 들어오는데 통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레이가 들어오면 그 어레이를 직접 포인팅 하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내부 그 로컬 변수로 카피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 이 함수를 부를 때 사용한 변수 값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AND 표시를 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온 거죠. 그래서 자, X나 Y가 변수가 들어오면 이 변수를 그대로 이 안에 자, X 이게 뭔가요? X가 되는 것이고 Y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Y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카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X, Y 값이 바로 스위치가 되고요. 스왑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AND 표시가 아니라면, AND 표시가 없다면 우리가 똑같이 X, Y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X와 Y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함수 값 내에서는 바뀌어요. 함수 값 내에서는요. A와 B 값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AND 표시를 쓰지 않는 경우라면 X를 A에 카피를 하고 Y를 B에 카피를 해서 A 값과 B 값이 서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X값과 Y값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AND 표시를 하면 레퍼런스화 돼서 X와 Y값을 서로 스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on-determinism을 얘기 안할수 없는데요. non-determinism이라는 것은 비결정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P와 Q와 R이라는 프로세서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기다리겠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R은 B를 내가 이벤트를 보내고 P는 A를 보냅니다. 그럼 Q는 내가 A를 받는 경우라면 S2로 가야 되고 그리고 B를 받는 경우는 S2, 여기 S2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A와 B가 동시에 내가 이벤트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non-determinism의 어떠한 정의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자, A가 봤던 B가 봤던 둘 중에 하나가 비결정적으로 non-deterministic을 초이스 돼 가지고 S2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면서 원하는 그런 프로퍼티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에는 시스템이 deterministic하게 비헤이비어 하기를 원합니다. 디터미스틱한 그런 비헤이비어만을 보여주길 바라죠. 그러나 이런 non-determinism은 여러분께 시스템을 개발하실 때 혹은 테스팅할 때 다양한 패스를 내가 실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실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non-determinism을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의 다양한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테스팅해 볼수 있도록 혹은 검증해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non-determinism의 하나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어전트 채널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예를 말씀드리면,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와 Q가 우리가 L1과 L3에서 기다리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자, L1과 L3에 invariant가 없죠? 그리고 A뱅과 A 퀘스천 마크가 서로, 자, 컴플리먼트한 관계입니다. 얘는 주고, 얘는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고, 어떠한 가드도 없죠? 가드도 없고, 인베런트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타임드 오토마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자, 인베런트가 없으면 우리가 이 로케이션에서 무한정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둘다 A뱅과 A퀘스천마크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L1이나 L3에서 영원히 기다려도, 이 명세에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예, 모순된 게 아닙니다.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 A뱅과 A퀘스천마크가 서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자, 이 트랜지션과 이 트랜지션이 가드가 만족을 하고, 가든지 없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거죠. 인베리언트도 만족을 한 상태에서, 자, 이 채널들이 서로 동기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즉시 동기화를 바라는 겁니다. 즉시 동기화하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전트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전트 채널은 딜레이 없이 채널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즉시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전트 채널입니다. 자, 어전트 채널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를 보시는데요. 자, P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고요. 뭘 기다리는가 하면 A라는 배리어블이 5가 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5가 되면 즉시 L2로 옮기길 바랍니다. 전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베리언트의 어떠한 인베리언트가 여기 L1의 인베리언트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무한정 L1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비록 가드가 만족할지라도 L1에서 인베리언트가 만족하는 한 우리는 여기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i가 5가 되자마자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한 q라는 프로세스를 만든 다음에 q라는 프로세서가 자 이렇게 얘는 보내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go라는 받는 것이 있으면 항상 이 트랜지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고를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를 어전트 채널을 만들면 자 즉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i가 5가 되면 즉시 L2로 옮길 수 있도록 어전트 채널 고를 이용해서 서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이겁니다. 자, 이 고라는 것을 브로드캐스팅 채널로. 그러면, 비록 받는 것이 없어도 즉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i가 5가 되자마자 고, 뱅을 해서, 비록 고, 퀘스천 마크, 받는 것이 없어도 바로 보낼 수 있게 브로드캐스팅 채널로 선언을 하면, 자, L2로 즉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전트 브로드캐스팅 채널의 하나의 사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캐스팅 채널은 자, 하나의 프로세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이 채널을 통해서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브로드캐스팅 채널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지금 P, Q, R이 있고요. 자, A뱅이 여기 있고, A 채널을 듣는 Q와 R이 존재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A뱅을 보내면, 다시 말해서 채널을 동기화시키면, 자, 만약에 브로드캐스팅 채널이 아니라면은 둘 중에 하나가 non-deterministically 추존돼서 선택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블록되지 않고, 이 채널이 동기화가 됨과 동시에 얘도 동기화가 되고 얘도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브로드캐스팅 채널의 핵심이고요. 어전트는 어전트 채널과 똑같습니다. 어전트 브로드캐스팅 채널은 어전트 채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 인베리언트가 이렇게 없이 내가 아무 때나 동기화할 수 있을지라도 어전트 채널에 붙으면 어전트가 붙으면 어떻습니까? 자, 이 트랜지션이 이네이블링과 동시에 이 채널이 동기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전트 브로드캐스팅 채널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PQRS가 있습니다. 자, P도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고요. Q도 여기서 준비하고 있고 R도 여기서 S도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S에 A가 동기화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동기화될 수 있을까요? 자, 보시면 자, A는 자, 브로드캐스팅 채널이라면 브로드캐스팅 채널이라면 얘도 동기화시키고요. 얘도 동기화시키겠죠? 하지만 현재 B가 여기서 동기화돼서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A, 이 A는 동기화되지 않겠죠? 아주 쉬운 문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전트 로케이션입니다. 어전트 로케이션은 자, 어떠한 로케이션인데요. 시간의 흐름 없이 자, 시간의 흐름 없이 여기 로케이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L1에 있어요. L2로 갔는데 자, 여기 인베리언트가 얼마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다시 말해서 X가 0인 동안 나가야 됩니다. 그쵸? X가 조금이라도 0보다 크면은 이미 이 로케이션에서 이 인베리언트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명세가 틀린 것이 되는, 모델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전트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시간을 전혀 소모하지 않는 로케이션의 스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하게 표현합니다. 어전트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로케이션은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지나가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실까요? 자, P가 지금 B를 이용해서 동기화하는데 A가 동기화되자마자 B로 동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가 동기화됨과 동시에 뭐합니까? 동시에 여기서 시간을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순서는 자, A가 나가고 B가 나가겠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간을 전혀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나간 다음에 B가 같은 시간에 동기화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어전트 로케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케이스라면 어떨까요? 보시면 A가 들어온다오죠? 그러니까 A를 기다리는 거죠. B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A를 기다렸다가 동계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B를 기다리는데 B가 안 오면 어떡하죠? 여기서는 시간을 제로로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B가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데드락 상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프로그레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헤비어는 잘못된 비헤비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커밋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커밋 로케이션은 인스턴테니어스한 스텝을 우리가 명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인스턴테니어스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있는 세상인 거죠. 자, 인스턴테니어스한 스텝은 시간을 전혀 무시한 어떤 순서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스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시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과
시간이 흐름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이 제로로 흐르는 것하고, 자, 인스턴테니어스 스탑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간이 흐른다, 안 흐른다는 0, 자, 0 시간도 흐르는 거죠. 한마디로 제로 시간도 우리가 흐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스턴테니어스 스텝은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예 초월을 해서 아예 나는 시간을 무시하고 어떤 스텝만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뒤에서 커밋 로케이션하고 어젠트 로케이션을 비교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커밋 로케이션은 전혀 시간과 무관하게 밟아지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자, A와 B, A를 받고 B를 바로 보내죠. 이것은 스텝만, 여기서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고요. 시간과 무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A를 받음과 동시에 C를 보낸다. 시간과 무관하게 같은 시간적인 스텝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퍼레이션은 단지 C를 표현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자, 이와 같은 데 사용해요. 우리가 i가 0을 만족을 하고, 자, 우리가 a와 b를 동시에 보내고, 자, i를 1로 세팅할 때, 자, 우리가 오퍼레이션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하나의 트랜지션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의 트랜지션 레이블에 이렇게 두 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보낼 수 없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커밋 로케이션입니다. 커밋 로케이션에서는, 자, 보시면 i가 0이 되면 a를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 b를 보내죠. 그 다음 i를 1로 세팅합니다. 자, 이것은 a와 b의 순서만 존재하지 사실은 같은 트랜지션 상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자, a와 b를 하나의 트랜지션 상에서 시간적인 소모 전혀 없이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하나의 트랜지션 내에서 내가 어떠한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함께 보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커밋 로케이션을 가운데 두고서 나누어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퍼에서 그렇습니다. 우퍼에서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어전트 로케이션과 커밋 로케이션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A는 브로드캐스팅 채널이고요. B는 그냥 원투원 싱크로나이션 채널입니다. 자, P, QR이 모두 각각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P는 A를 보내고, 그리고 B를 받고요. Q는 A를 받고 B를 보내고, R은 A를 받고 B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 보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Q는 커밋 로케이션이고요. R은 어전트 로케이션입니다. 자, 실행하는 순서를 보면, 자, A가 뭐 하죠? 브로드캐스팅 채널이기 때문에 QR을 모두 동기화시키겠죠. 이렇게 동기화시키겠죠. 그러면 P도 일로 가고 Q도 일로 가고 R도 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Q나 R은 모두 B를 보내죠. 그런데 얘는 B는 지금 원투원 동기화 채널입니다. 싱크로나이션 채널이에요. 그래서 둘중 하나와만 동기화 가능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커밋과 어전트 채널이죠. 어전트 로케이션이죠. 이런 경우에는 커밋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커밋 로케이션에서 나가는 트랜지션이 우선순위를 가져서,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얘가 동기화를 일으키고 이 B는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커밋 로케이션에서 나가는 트랜지션에 우선순위를 주어서, 자, 이 Q에 있는 B만, 자, P와 동기화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밋이 어전트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퍼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이와 같은 것이죠. Q가 P와 B를 이용해서 동기화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전트 로케이션은 기본적으로 타임 스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지 않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인스턴테니어스 스텝입니다. 시간과는 전혀 무관하게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퍼에서는 인스턴테니어스 스텝이 자, 이렇게 어떤 타임 스텝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것이 항상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예에서 봤던 것처럼 자, 여기서는 E, B랑 동기화할 수 있는 것은 자, 얘죠. 왜냐하면 얘가 커밋 로케이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둘 다 커밋이 둘 다 커밋이라면요. 이것도 커밋이라면 이것도 커밋이라면 정답은 자, non-deterministically taken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랑 taken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얘랑 동계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되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해집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자, P와 Q를 봅시다. 모두 지금 X라는 Y라는 shared variable을 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자, P가 Q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Y를 접수하는데 Y를 내가 assign 하는데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P가 Q에 대해서 프라이트를 갖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솔루션은 뭔가 하면은 자, P와 Q에 대해서 Y를 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Y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커밋의 로케이션을 두고요. 또 Q는 오리엔탈 로케이션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트랜지션에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트랜지션이 좀 나중될 수 있게끔 나중에 테이큰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바꾸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그 모델 채팅을 제일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우퍼라는 툴을 우리가 접할 때 제일 처음 살펴보았던 그 테스트 스터디 트레이닝 게이트 시스템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여기 디클러레이션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죠. 여기 N이 있고 이것은 트레인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트레인 IDT라고 해서 트레인의 ID 타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인데 0부터 N-6 6개의 트레인 중에 6개의 트레인이라는 얘기겠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2라는 5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 0부터 5까지 트레인 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채널 보시면 지금 어프로치 채널이 있는데요. 모두 지금 어프로치 채널 그리고 스탑 채널, 리브 채널이 있죠. 모두 6개의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트레인이 어프로치라는 사인 또 게이트가 트레인에게 스탑이라는 사인을 보내겠죠. 모두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리브도 마찬가지로 이건 트레인이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이 이제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보내주는 그러한 시그널인데 역시 N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트레인들이 서로 다른 리브 채널을 써서 컨트롤러와 통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젠트 채널이 있습니다. 어젠트가 붙은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떤 트랜지션을 내가 즉시 트랜지션이 이네이블링과 동시에 즉시 채널을 동기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어젠트 채널입니다. 자, 트레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요거죠. Go라는 채널이 뭔가 하면 지금 보면 어젠트 채널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가 인베리언트가 없어도 즉시 받자마자 이쪽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이트라는 것들 보면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게이트가 이게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셀렉트 구문입니다. 그래서 IDT가 0부터 5까지 트레인의 아이디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아무 것이나 A로, E로 선택이 됩니다. 보면은 Approach라는 채널을 우리가 여러 개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IDT의 수만큼, 다시 말해서 0부터 5까지 모든 채널을 감시하면서 트레인이 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레인이 오면 그 아이디를 인큐하는 거죠. 이제 요거 셀렉트 구문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프로치를 동시에 기다릴 때, 그 중에 하나만 enable돼도 non-deterministically 하나가 choice 되겠죠. 그 다음에 어프로치가 만들어지고, 어프로치 동기화가 일어나고, 그 아이디가 인큐되게 됩니다. 여기 커밋이 왜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벤트를 받고 보내죠. 이것이 하나의 트랜지션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프로치를 받으면 그 즉시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스탑이라는 그 이벤트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밋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디클러레이션을 보시면 트레인 하나만 선언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Constant, IDT, ID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선언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자 트레인 개수만큼 6개만큼 동시에 이런 식으로 6개의 트레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도 되는가 하면 자 이거를요. 트레인 1번은 트레인의 0 자 0번 아이들 가진 트레인이 있는데 그것은 트레인 1번으로 되어 있고요. 1번 아이디를 가진 트레인은 트레인 2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요거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바꿔주시면 자 시작을 해보면 두 개의 트레인만 에러가 있네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미콜론이 빠졌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두 개의 트레인만 나오죠?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트레인을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걸 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 자, 여기, 트레인의 IDT의 캐퍼시티만큼, 용량만큼, 그러니까 개수만큼 트레인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지금 IDT가 6개죠? 그럼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6개의 자, 뭐가 잘못됐나요? 네, 자, 6개의 트레인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우퍼리라는 툴을 대부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거 외로 우리가 검증할 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 프로퍼티를 보시면 이건 뭐죠? 자, 2에 요 다이아몬드 표시는 F, 프리퀀, 뭐라고 그러죠? 어떤 그 언젠가, eventually. 그래서 여기 E는 뭐죠? E는 어떤 패스에서, 자, 요 마름모꼴은 언젠가는 게이트가 occupy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 게이트가 occupy 되는 경우가 언젠가는 생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자, 언젠가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트레인 0번이 자, 크로스를 하고 트레인 1번은 스탑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뭐죠? 우리가 이것은 앞서 우리가 어떤 거와 비슷한 건가 하면은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비슷한 경우를 써보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트레인 0번이 어프로치를 하면 자 임플라이고 임플라이고요. 이건 임플라이입니다. 임플라이 항상 언젠가는 트레인 제로가 크로스 게이트를 크로스할 수 요거를 요 이제 요 문장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항상
이러한 일은 항상 벌어져야 되는데 요만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있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랗게 표시한 부분은 항상 벌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A 요 스퀘어가 되는 거죠. 자, 어프로치를 하면 트레인 제로가 어프로치를 하면 언젠가는 트레인 제로는 자 게이트를 자, 브릿지를 크로스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자, 다 표시하는 거죠. 0번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0번은 크로스해야 되고 1번이 들어오면 1번은 크로스 언젠가는 크로스해야 돼. 그런 얘기 되겠고요. 이것은 뭔가요? 시스템은 되도록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재미있는 프로퍼티인데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떠한 트레인도 두 개 이상의 트레인이 동시에 그 크로스로 그러니까 브릿지를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서로 다른 트레인이 자 트레인 I번째와 트레인 I와 트레인 J가 서로 크로스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I와 J가 같다는 것이고 그리고 I나 J가 모든 I와 J에 대해서 그런 의미겠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떤 두 서로 다른 트레인이 동시에 크로스하는 경우라면 그 아이디는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한 대만 크로스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쭉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체크이라는 걸 눌러보시면 검증이 쭉 됩니다. 그래서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어느 프로퍼티도 바이올레이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로 여러분께서 한번 돌려보실 수 있는 곳이 여기 그 오퍼를 받아서 실행해 보시면 데모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리얼타임 시스템 시간에 배운 리얼타임을 배울 때 리얼타임 인 그 이론을 배울 때 배운 그러한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픽스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 있고요. EDF 스케줄링이 있고요. 태스크의 비헤비어가 쭉 나옵니다. 태스크의 비헤비어는 기본적으로 웨이팅하고 있다가 레디하고 있다가 자 컴플리트하죠. 다시 돌아옵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돌아오고요. 만약에 얘네들이 다른 프로세서가 이 프로세서를 선점하게 되면 시간을 러닝 타임을 스탑시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돌려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는 여기 레디에 있는 것도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여러 개의 스케줄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는 뭔가 하면 자, 어떤 태스크도 에러 다시 말해서 시간을 미스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퍼티가 may not satisfy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프로퍼티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더 명확해지고요. 테스트를 통해 좀 더 빨리 해보시면 이제 어떻게 프로세서가 데드락 상태로 인도되는가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 토킹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까요? 자동차나 항공기와 같은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은 시스템의 사고 혹은 어떤 오류 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널리시스 단계, 다시 말해서 리퀘어먼트 분석이라든가 디자인 분석 단계에서 상당히 리그러스한 방법을 요구합니다. 매우 엄격한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 단계나 리퀘어먼트 단계에서의 오류를 줄이려고 하죠. 물론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임플리멘테이션 단계에서 스태틱 어널리시스나 뭐 다양한 테스팅 방법을 통해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팅은 기본적으로 인컴플리트하고요, 불완전하고요, 모든 케이스를 다 우리가 테스팅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리퀘어먼트 단계 혹은 디자인 단계 심지어 우리 구현의 단계에서 상당히 엄격한 분석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모델 채팅이죠. 모델 채팅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자동화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 폭발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동화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시간에 대한 우퍼는 어떤 리얼타임 사이버피지컬 시스템, 특히 리얼타임 크리티컬한 시스템을 위한 아주 잘 발달된 모델 채팅 테크닉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배워놓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국제표준에 달할 수 있는 어떤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 국제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리퀘어먼트나 디자인을 여러분께서 만들고 분석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델 체킹만 잘 아셔도 물론 배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겠지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메인 날리지를 안 다음에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도메인 날리지를 안 다음에 이러한 툴을 공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VMV 엔지니어로서 혹은 테스팅 엔지니어로서 혹은 퀄리티 엔지니어로서 이러한 테크닉을 배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으로써 모델 체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